10월 22일 날 첫 출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아, 날짜까지 외우셨네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생일처럼 이렇게 이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거든요. 누구시죠? 장모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찍었어요? 영상을 소개해주려고 이렇게 직접 모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장모님 어항이거든요. 어항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네. 물생활 1도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쁘고 착한 사이 만나가지고 이거를 길러보라고 저한테 분양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 요즘 그 현대인들 그 불멍 정말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정말 행복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금 키우고 계신 어종은 뭐예요? 예, HB 파스텔. 아,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HB 파스텔. 아, 제가 여기 요즘에 네. 단기 기억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근데 제가 새싹만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사이에 지금 한 달? 좀 지났나? 엄청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니까, 나는 내가 어복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지. 몇 마리예요, 그게? 새끼를 몇 번 받으신 거죠? 세 차례 받았어요. 세 차례 받았는데 지금 여기 같이 다니는 애들이 네. 10월 22일 날 첫 출산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아, 날짜까지 외우셨네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생일처럼 이렇게 이게 기억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러면 암컷 세 마리가 한 번씩 다 한번 돌고 네. 어제 또 출산을 했어요. 어제는 몇 마리 낳았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62마리. 와, 62마리요? 네네네. 62마리 새끼를 이렇게 하나씩 세보신 거예요? 몇 마리지? 아침에 제가 네. 이제 따로 이렇게 치워항에 놨다가 네.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드 하나씩 채워가지고 62마리 정확하게 채웠습니다. 한 마리 더 있었으면 63이었네. 아쉽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진짜 90마리, 뭐 80, 90마리는 되겠네요, 지금. 네, 지금. 아쉽게 제 네. 작은 딸이 네. 아직 그 성숙하지 않은 치어가 있는데 이거를 네. 어항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 제 눈앞에서 먹히는 걸 제가 그 참담한 심정을 느꼈거든요. 많이 먹혔나요? 똥 색깔이 굵은 걸 보니 많이. 옆에 어항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얘는 루돌프예요. 루돌프 루피. 우리 딸이 또 시집을 가더니 네. 걔도 물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갔는데 얘가 빨간 게 맨 처음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맨 처음에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받아온 거고 네. 첫 번째 이만큼을 받아왔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이게 물생활이 어렵고 네. 몰살을 했어요. 전염병이 돌았는지. 전염병으로. 그래갖고 제가 이 심리적 타격감이 너무 커가지고 안 키우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또 돌아오셨네요. 그러세요. 이게 좀 네. 중독에 또 그게 있네. 그쵸. 결국은 구피로 시작해서 구피로 끝난다고 결국은 또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구독자분들께 초보도 이렇게 폭번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랄까? 어떻게 관리하세요? 환수나 먹이나 이런 거는? 첫째는 네. 사랑스러운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을 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얘하고 네. 그 어류도 교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새로운 이론이에요. 어류 교감론. 어류 교감론. 일단은 따뜻한 눈빛이 중요하다. 그렇지. 그 눈빛에는 사랑도 있지만 관심도 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틀에 한번 환수를 해주고 이틀에 한 번씩? 네, 반 정도 물을 덜어내고 반 정도 이제 다시 채워주고 이틀에 한번 50% 환수? 그쵸 자주 해주시네요. 뭐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맨날 쳐다보다가 이렇게 있으면 생각나면 환수해주고 그러는 거지.
좋네요. 근데 아무래도 청결한 게 아, 환수가 어, 환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먹이는 몇 번 주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주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사이가 그 동그란 거 있어요. 그 뭐라고 하는데? 빈칸이. 어 그거. 네.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한 번씩 넣어주고. 간식처럼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드시고. 네네. 그렇게 해서 50% 환수하고 먹이는 하루 두 번에 간식 한 번. 네네. 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보다 훨씬 잘 키우셔가지고 빨리 키우시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 물생활 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맨 처음에는 네. 처음에 막 다 몰살시키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안 키우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해보니까 또 잘 살고 하니까 또 마음의 치유 같은 것도 있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멍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정신건강에 너무 좋은 거 힐링이 되죠. 네네. 저는 키우는 거 권장하고 싶어요. 아 물생활 전도까지.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청소해주면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맞아요. 너무 좋아. 저 여기 조명도. 아, 이것도 사이가 사줬어요. 아... 모든 장비는 다 사이로부터. 미안해지겠네. 어항, 히터, 여과기 다. 기포기, 조명 다. 물생활로 효도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내가 정말 몰살시키고 안 키우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와서 또 잘 키우고 하니까 또 이제 사이가 초연장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걸 받을까 말까 속으로 내심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받기로 했어요. 아 그래서 45큐브 추경장에서 네. 45큐브 두 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거 하면은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올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물생활 유망주 저희 장모님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권하세요. 물보 물보 한번 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상추를 올립니다. 뭐만 드시는데요? 샌드위치. 아... 치킨 데리야끼 샌드위치인데. 네. 이거 먹으면 아점도 한 번에 해결돼요. 삼? 이게 뭐야? 새끼인가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니 성이 무시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엄마의 피땀 눈물이 들어간 샌드위치예요. 아, 다 먹을 겁니다. 하고 닭고기랑 야채 넣고. 네. 이게 맨손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손맛 때문이죠. 맛있나요 이거? 오 아주 맛있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셨어요? 현대인들이 또 야채를 얼마나 안 먹으니까요. 네. 이거만 봐주세요. 이렇게? 네. 아 진짜 크다. 그죠? 이거 팔면 얼마인가요?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 오빠? 나는 한 15,000원 받았으면 좋겠어. 15,000원이면 사실 거예요? 아 전 3만원에 사죠. 근데 샌드위치라 누가 샌드위치를 15,000원 주고 사먹겠어. 식구들이 먹는 거니까 그냥 이것저것 영양 생각해서 맛있게 드시는 거죠. 아 이렇게 따가지고 네 이게 그 따면은 아무래도 먹기가 좀 편해요. 수월하지.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샌드위치가 여자들은 특히 입은 많이 못 벌리고 그러니까 이건 입을 뭐 입을 여물 수가 없는 는 맛 보장하는 샌드위치입니다. 맛을 보장하는 거야? 네. 그렇지. 왜냐면 데리야끼 소스도 직접 만들었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식이고요. 단백질과 모든 영양식들이 먹는 거니까 그냥 이것저것 영양 생각해서 맛있게 드시는 거죠. 아 이렇게 따가지고 네, 이게 그 싸면은 아무래도 먹기가 좀 편해요. 수월하지. 근데 진짜 이 샌드위치는 맛 보장하는 샌드위치입니다. 맛을 보장하는 거야? 네. 그렇지. 왜냐면 데리야끼 소스도 직접 만들었고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